네. 머리숱 고민, 볼륨 고민 다 고민이시죠? 동시에 관리가 가능한 식약처 심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신개념의 모플렉스 에어볼륨 뽕 볼륨어 왔습니다. 네, 가볍고 쉽고 빠르게 진짜 톡톡 두드리고 털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쉽게 관리하세요. 자연스럽고 풍성한 헤어가 완성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60년의 역사 여러분 제약회사예요. 동성제약과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엘리샤 코이가 만났거든요. 기술 협약 합작으로 탄생한 믿을 수 있는 모플렉스 제품 써보셔야죠. 네, 저희가 무려 6개의 관리 용량을 다 챙겨드립니다. 본품 2개랑 그리고 리필 용품 4개까지 아 이거 나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개 다 가지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초로 저희가 뿌리 볼륨 집게 3종 찬스까지 상품평 작성시에 드리거든요. 근데 60명께 저희가 1분당 1명 꼴이죠. 전 구성 더블 찬스까지 방송에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방송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최종 혜택가 71,910원 네, 즉시 할인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김효진 씨랑 나수진 씨 그리고 저 유지수 씨까지 다 선택한 바로 모플렉스 볼륨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Well, we must go shopping today. We'll go by bus to the shopping center. But I don't. So raise your glass if you are wrong in all the right ways.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모플렉스 와, 두 번째 방송. 아 이분 때문에 오래 기다렸잖아요. 네. 아니 웬 탑스타만큼 스케줄이 바빠요. 어 진짜? 왜? 왜? 김효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해도요. 휴대폰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혁신적인 시대에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헤어 제품에도 혁신이 일어났어요. 네. 이거는요 볼륨 빵빵하게 살려주는 볼륨어예요. 근데요 탈모 케어가 가능해요. 두피 케어가 가능해요. 네. 이거 기절 초풍합니다. 저는 네. 기절할 뻔했어요. 나 지금 탈 뻔했어. 정말 이 혁신 모플렉스와 저희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 나 지금 탈 뻔했어. 살 뻔했어? 살 뻔. 우리 샀잖아. 지금 또 살 뻔했어. 아니 이 제품을 실제 쓰고 계신 그 주변 연예인분들 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 섭외를 했고 네. 실제 진짜 저희가 회의 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볼륨뿐만 아니라 저희는 탈모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 있죠? 너무 많죠. 머리가 자꾸 빠지시는 분. 나이 맞아. 들어봐요. 계속 빠져요. 점점점 몸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네.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지금 수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써야 돼? 이것도 볼륨 된대. 이것도 탈모 된대. 얘나 쟤나 다 탈모래. 제가 그래서 제약회사 제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믿지. 저는 처음에 첫 방송했을 때도 그랬고 그때 반응 되게 좋았죠. 엄청 좋았어요. 아침 6시에 누가 방송 본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난리 잘 나갔잖아요. 몇천 세트가 나갔어요. 너무 반응 좋았는데 저희는 딱 그것만 얘기해요. 동성제약 기술력은 6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리고 이 집이 뭘 잘하는지 아세요? 알죠. 왜 그걸 왜 소화제를 잘 만드는 데가 있고 두통약을 잘 만드는 데가 있고 그렇죠. 막 있잖아요. 전문이. 네. 근데 이 집이 꼭 유독 왜 이 집 염색약도 유명하고 이 집이 헤어 제품 되게 유명해. 그러니까 맞아. 그 기술력. 기술력 되게 유명해. 이 집 헤어 제품이 되게 기술력이 좋아요. 그 77. 맞아. 7. 동성제약. 동성제약. 네.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코스메틱 엘리샤 코이가 만나서 기술 협약을 합니다. 이 시너지. 네. 그래서 헤어 볼륨과 탈모의 고민을 한 번에 탈모 케어와 헤어 볼륨을 한 번에 해결하는 네. 씻어낼 필요가 없는 그렇죠. 헹궈낼 필요가 없는 볼륨어니까 린스 그렇죠. 안 써도 되는 그렇죠. 그런 제품이 나온 거예요. 야. 획기적인 거예요, 이거. 그거 아세요? 두밀의 두피 케어 여기 되게 유명 여기 진짜 유명한 게 어느 정도냐면은 야, 나 머리 엄청 빠져. 우리 연예인들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맞아. 네, 네. 나 머리 엄청 빠져. 그러면은 야, 너 두밀에 가 봐. 얘 두밀에 여기 장난 아니래. 여기 선생님들 진짜 대박이래. 두밀에 여기서요. 유명하지. 두밀의 두피 케어 센터에서 판매도 하고 관리도 해요. 그렇죠. 예. 네, 동일 상품이고 두피 관리와 탈모 관리 심지어 헤어 볼륨과 스타일링을 한 동시에. 번에 해요. 번에 해요. 저는 이거 하면은 스프레이고 뭐고 안 해요. 그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되게 가볍게 에어 볼륨 뽕이 되니까 내가 원래 볼륨이 많은 것처럼
볼륨이 진짜 원래 빵실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 제가 와 이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 신개념이네요. 사람들이 다 그래. 가벼워요. 그렇죠. 간편해요. 왜 헹궈낼 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빨라. 이거 빨라. 가볍고 간편하고 빨라. 이 세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이것만 딱 봤을 때 여러분 다 생각하실 게 그거예요. 아유 나 홈쇼핑에서 많이 속아봤어. 아 맞아. 충분히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이해해. 있어요. 나도 속은 적 많아? 나도 솔직히. 네. 그래서 오늘 누가 왔냐면 우리 효진 씨가 오신 게 왜 오셨냐면 생방송에서 저희는 아예 제품 하나도 안 바르고 네. 맨몸으로 왔어요. 바를 수가 없었어요. 샴푸만 하고 그쵸? 린스도 안 하고 트리트먼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샴푸만 해. 그러니까 그냥 샴푸만 해. 보여드리려고. 네. 그냥 보여드리는 게 그게 답이에요. 말도 안 돼. 쟤네들 또 오바하는 거 아니야. 오바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혁신이에요, 여러분. 생긴 자, 것부터 생긴 봐. 것부터가 뿌리는 거 아니고요. 바르는 거 아니에요. 네. 손 하나 안 묻히고 여기 돌기, 네. 마사지 봉이 달려 있어요. 두피 케어가 탈모 케어 된다고 했죠?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살짝 돌리세요. 네. 돌려서 오픈으로 하면은요. 제가 일단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축축축축축 톡톡톡톡톡 두드려요. 그럼 여기 액체가 나오잖아요. 이 액체의 이 성분이 나보다 더 잘해. 두피, 탈모 케어 다 되는 좋은 성분. 자연유래 100%의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자. 내 머리로 케어, 가져가! 저 두피 케어 받아본 적 있거든요. 네. 출산하고 머리가 막 빠져서 정말. 제일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런 마사지봉, 미세 침이 달려있는 마사지봉으로 여기를 막 두들다. 네. 이렇게 두피를 막 두들겨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물들 잘 자라게 하려면은요. 잡초나 뭐 자갈 같은 거 없어야 돼. 왜? 작물들이 잘하는데 방해되는 거 없어야 돼요. 그쵸. 두들겨서 뚫어주고 풀어줘야 돼요. 요런 이런데 내가 볼륨 살리고자 하는 곳에 그냥 이렇게 다 케어하세요. 뒤에 케어하세요. 시간이 나면 이거는 두피 케어 마사지하는 거니까 충분히 하시고 시간이 없는 아침에는 그냥 내가 볼륨 살리고자 하는데 착착착착착 자 이렇게 이거 끝이에요. 이거 아침에 이렇게 하면은 잠이 다 깨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돌기가 딱 이 돌기 기둥 자체가 자, 보세요. 딱 시원하게 혈행을 딱 개선해줘요. 이거 정말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었고요. 실리콘이기 때문에요. 아프지가 이게 않아요. 정말 위생적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시원한 그쵸? 정도. 이렇게 딱 하고 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 두피 마사지, 두피 케어 받았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볼륨어잖아요. 이거 신기해. 자, 이 제형이 볼륨이 이제 살아나거든요. 액체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신기해. 근데 스프레이도 아닌데. 어디 떡지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왜 액체예요 이거는 그쵸? 워터 제형이에요 네. 지금 떡진 거 보이세요? 아니, 떡진 아니, 거 아니, 없어요 아니, 너무 부드러워요 네. 근데 이렇게 살아나요 여러분 어머. 보세요 이거 보세요 살아나요 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드라이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아닌데 어떻게 드라이를 하나 뭐 고데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씻어낼 필요 없이 뭐 말리고 그럴 필요 없이 이대로 그냥 출근하시고요. 네. 이대로 나가세요. 왜 학교 워터 가세요. 타입 제형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네. 저희는 에어 볼륨뽕이에요. 네. 그렇죠. 에어 볼륨뽕이고 아까 언니 말씀 너무 잘하신 게 저희는 아예 재료부터 원재료부터가 다르거든요. 난 성분 되게 따지거든요. 성분 진짜 따지. 왠지 아세요? 난 에어마기 때문에 성분 너무 따져.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는 것까지는 이제 성분 본다 이거예요. 근데 샴푸는 왜 마트에서 대충 막 사냐는 거예요. 여기 바를 건데. 여기 두피. 여기는 안티에이징 한다고 막 주름, 링클 그럼요. 크림, 무슨 넥크림, 아이크림 다 쓰면서 왜 여기는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카락 다 뽑히는데 놔두냐는 거예요. 이거 내 피부인데. 그러니까 두피 탄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두피 관리하는 두피 탄력 떨어지니까 머리카락이 점점 왜 모공이 여기도 모공이잖아요. 막혀. 모공에서 머리카락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늘어지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가늘어지다 어때요? 뽑혀. 그게 탈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 아까 언니도 성분 말씀하셨잖아요. 탈모이신 분들 지금 보세요. 샴푸 왜 아무거나 쓰세요? 절대. 그리고 탈모 샴푸라고 해서 왜 향만 보고 쓰시고 아~ 왜 누구누구가 쓰는데 왜 그것만 보고 쓰세요? 성분 따지셔야죠. 성분이 문제인데. 그쵸? 두피 영양 성분 100%가 자연유래예요.
두피에 닿아도 안심하고, 뭐 지금 주문전화 벌써 올라가요? 난리 나네요, 난리 나네요. 안심, 뽕나무 열매 추출, 저희 다 써놨죠. 뽕나무 열매 추출물, 뽕나무 뿌리 추출물, 뽕나무에 뽕을 뽑아서 넣었죠, 아주 그냥. 아주 뽕 뽑았죠. 다 넣었죠. 뽕을 살려주고. 다 넣었죠. 우리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어요. 100% 자연 유래를 쓰면서, 왜? 이러니까. 원래 자연의 기반은요,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동성제약의 기술력, 이 집이 원래 제약회사 기술력 중에서 이런 헤어 제품, 두피 제품들의 완전 최고봉. 미노엑스 컴플렉스는 아까 언니도 미세침 얘기했잖아요. 네. 봉독 추출물, 아니 이거 얼굴에 발라봤는데 그렇지. 나 눈가 아이크림에 이거 들어있다서 이거 써봤어? 알죠. 아시죠? 아시는 분들 다 아세요. 아이크림에 뭐 팔자주름 크림 이런 거, 이런 거에 나 봉독이 따라서 나 써봤는데 두피에 여러분 똑같이 피부예요. 그렇죠.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 봉독 추출물 미노엑스 컴플렉스. 여러분 성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요 네. 식약처 심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정확하게 기능성 헤어 볼륨어. 여러분 기능성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볼륨어를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기능도 주고 볼륨도 주면 이왕이면 여러분은 두피가요, 지금 두피가 늘어질 대로 늘어지다 보니까 머리가 뽑히고 빠져요. 그렇죠. 그거 말씀드릴게요. 한번 올라온 잡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한번 빠진 머리도 다시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지금 다 늘어진 머리를 두껍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두피 모발 탄력 떨어졌을 때 탄력을 빵! 하고 살려주면, 빵! 하고 살려주면 그 머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연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원해. 선서하는데 그 어떤 페이크도 쓰지 않고 그 어떤 스프레이 뭐 어떤 제품 쓰지 않고 오로지 아니요. 저희 제품만으로 아니요. 리얼이에요. 저희 제품만으로 보여드릴 건데 시원해. 나 그냥 지금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게 너무 시원해서 아침에 저도 잠 못 자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잠이 깨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툭 두드리고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두피 케어 받고 있고 탈모 케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분으로. 자연유래 100% 성분으로요. 사실 우리가 볼륨 때문에 여러 가지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쓰는데요. 그 제품이 결국에는 또 탈모를 유발시킨다라고 해서. 왜 그럴까? 이거 뭐 악순환이고 어떡하라는 얘기 하니까. 너무 센가? 모플렉스가 나왔어요. 네. 이거 보세요. 근데 저 지금. 아니, 저 지금 뿌리고, 아니, 톡톡톡톡 두들기기만 했는데, 네. 그 자연유래 100% 성분으로요, 이렇게 볼륨이 살아요. 제가 지금 드라이를 했어요. 무슨 기술을 썼어요.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가르마 바꾸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 신기하죠. 가르마 막 바꾸잖아요. 바꿔도 다 떠먹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어디 하나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게 볼륨이 다 사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싹 이렇게 넘기고 봐봐요. 바로 출근하시고요. 제가 바로 회사 가시고요. 친구 만나러 가세요. 제가 이거 씻어낼 필요도 없잖아요. 언니는 심지어 저보다 짧은 머리잖아요. 네. 헤어잖아요. 근데 저랑 지수 씨는 긴 머리예요. 언니보다 머리가 길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드라이며 막 패션 방송을 많이 하니까 엄청 꽉다 풀렀다 탈색 염색 아주 오만 난장을 부려요. 그렇죠. 머리를 갖다가 근데 못 살게 굴죠. 하루에 방송 막 세 개씩 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쓰면서 좋았던 거가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들 남자 지인들 있죠. 더 좋아요. 더 엄청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남자 머리는 여자 머리보다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 웬만해서 볼륨 잘 안 살아서 남자들은 미용실도 여자보다 더 자주 가요. 더 자주 가요. 깎고 막 깎는 수밖에 없어. 근데 왜 반응이 좋냐면 남자들이 다 하는 말. 야, 근데 이거 뿌리 볼륨 되게 잘 살더라. 다 그 말이에요. 스프레이, 왁스, 젤 이런 거 안 하고 뿌리 볼륨 되게 잘 살더라. 그 말이에요. 다 주변에서. 그리고 요거 저는 평소에는 이거 클로징으로 닫아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통수도 여기도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해놓고 보여드리면 아까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액체가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액체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머리로 갖다 대요. 지금 주문 전화 이런 거 여태까지 못 보셨죠? 동성제약이 이런 거 딴 데서 못 만드는 거 만드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자, 처음엔 어떻게 쓰시냐면 가르마가 좀 빈 티가 나고 빈 느낌이 나죠. 가르마에다가 쿡 찍어요. 네. 쿡 찍어요. 이쑤시개로 그 사과 찍듯이
콕 찍어요, 콕 찍어요, 콕 찍어요. 그다음 저는 비벼요. 이게 사람마다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이 빗질처럼 이렇게 빗으로 빗으시더라고요. 그다음 나 어떻게 하잖아? 다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넘기면서 이게 어차피 지금 모발, 두피, 그리고 탈모 케어 다 되는 거니까. M자 이렇게 M자 보세요. 여기 빚어. 네. 여기 한번 꾹. 그다음 여기도 비벼 동그랗게. 그다음 여기 M자, 여기 한번 꾹. 탈모 케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비벼요? 네. 전 이렇게만 해요. 딴 데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끝. 그리고 딴 데 안 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 둘, 살짝 셋. 그냥 손으로. 하나, 둘, 셋. 하, 향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또 마르는 것도 빠르게 마르니까. 자, 지금 봐요. 봐봐요. 저 린스 안 했죠? 너무 좋네. 아무것도...